영동 지역 소규모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의 외국인 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봤더니 불법 취업자가 70%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 지역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하루 임금 차이가 3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관급 공사나 규모가 큰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불법 체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건설업 외국 인력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22만 6천 명 가운데 합법적인 취업 인원은 6만 7천 명이었습니다. 70%에 달하는 15만 9천 명이 불법 체류를 포함한 불법 고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취업 같은 경우는 검토 과정도 없는 없이 그냥 채용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그 일자리 취임의 여지도 있고요. 그 인권 문제라든지 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아예 좀 합법 고용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건설 현장의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